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오늘 12월 13일 수요일인데요. 두산업 특수,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펼쳐지며 기존의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업 특수의 경우엔 제가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달 12월에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가 남아있고 조만간 코스피 200으로 특례 편일 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두산업 특수는 현 위치에서 시세가 견고하게 유지만 돼도 앞으로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인 20만원까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 위치의 지지 구간에서 시세가 이탈하지 않고 이 11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시세가 올라오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11선의 눌림목 자리에서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산업 특수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12월 14일날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순위 한번 보시면 지금 두산업 특수의 경우에는 6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62위에 랭크되어 있는 두산업 특수 앞으로 이 순위만 유지해도 어떻게 돼요?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자,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는 순간 두산업특스는 어떤 이점이 있냐? 바로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두산업특스는 이 패시브 자금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패시브 자금이 뭐냐면 증권가의 펀드들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어요.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 채권이나 소형주들 이쪽으로 풀리고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자금입니다. 즉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이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은 보통 2천억에서 6천억까지 풀리는데 이 6천억가량의 현금이 앞으로 두산업특스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되면서 두산업특스에게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전부 긁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20만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 이 점 분명히 인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산업특수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한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4천억의 인수합병이십니다. 두산업특수가 바로 이번 달에 로봇 관련 부품주 AML 섹터의 대장 기업을 인수하는데 이 내용의 경우엔 이미 지난 9월 달에 기사화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두산업특수의 경우엔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1000%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현 위치에서 최소 200% 이상의 상승 흐름은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두산업특수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잔파동에 일일 비하지 말고 차분히 보유하는 관점으로 길게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목표가는 20만원 부근,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에서 두산업특수의 실시간 흐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나올 시세 분출 자리의 최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통해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두산업 특수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매도가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실 건데 자, 두산업 특수의 앞으로의 매도가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보호예수 물량. 두산업 특수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1월 15일날 44만주의 보호예수 물량이 추가적으로 풀리는데 이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이 물량들이 어디에서 차익 실현되는지 이것도 체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라운드 피겨 자리, 20만원 부근의 저항 부근. 자, 주식시장에서 이 라운드 피겨 자리는 시세가 과하게 올라간 자리에선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간 자리에선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두산업 특수의 경우 현재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20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는 500원 단위로 거래가 될 거예요. 즉 호가청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가 라운드 피겨 자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두산업 특수 20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도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이 얼마나 빠르게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두산업 특수의 매도가가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시간으로 두산업 특수의 보호에서 물량과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까지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두산업 특수의 매도가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두산업 특수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두산업 특수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0월 27일 두산업 특수 33,000원 이하 정말 신저점 부근에서 귀신같이 매집 끝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매집 끝내드리자 현 위치까지 300% 이상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 위치에 두산업 특수의 달콤한 수익 보고 있으신 분들 앞으로의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매도가의 경우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 바로 또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두산럽 특세 매듭가 어디서 받아가면 돼요?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두산럽 특세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의 최고가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제가 한 달 전에 두산럽 특세 찍어드린 영상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인수합병이라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가 두산럽틱스에게 재료로 작용이 되며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준비하고 있는 상승 초기 국면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현 위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자, 신규 상장주들의 제가 이렇게 분명히 신저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부터 앞으로 턴나운드 흐름은 강하게 나올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두산럽특세의 경우에는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가 분명히 남아있고 현 위치에서는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남아있어서 앞으로 무조건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신저점 구간에서 손절을 하려고 하냐?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매집까지 확실하게 시켜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산럽특세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린 제가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앞으로는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과 인수합병 이슈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의 호재를 통해서 라운드 피겨 자리인 20만원 부근까지는 돌파 흐름이 이어질 거다. 근데 이 부근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매도 전략 보호의 수물량,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마지막으로 패시브 자금의 유입까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두산럽특세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8천억짜리 헤지펀드 10년 동안 돌리던 펀드 매니저의 전략이에요. 제가 이 전략 두산럽특세의 앞으로의 매도 전략 그냥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자 그러면 확인한 즉시 두산럽특세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 이 마지막 피날레 구간에서 이 상승 추세 최상단 구간 확실한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구독!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문자 확인한 즉시 바로 두산럽특세의 실시간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치 한번 나와있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두산럽특스 20만원까지 돌파하고 시세 강하게 폭락하면 지난 최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이거 폭락한 다음에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발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낸 다음 두산럽특세 정확한 매매 타점 앞으로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두산럽특세 앞으로 다 상승 파동에 대비해서 신규 매집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두산럽특세 실시간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두산럽특세 실시간 매매 타점 잡히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이해하셨죠? 구독!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1.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2월에 두산럽특세가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왜 쓸어담고 있겠어요? 두산럽특세의 4천억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죠?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인수합병 이슈가 있는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매집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올랐어요? 1000% 이상,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산럽특스가 인수할 예정인 이 종목 서둘러서 잡아두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정도의 경우에도 그냥 무료로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이 매집주 잡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산옵틱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과 함께 이 매집주까지 상세히 오픈해드려서 여러분들의 수익 정말 맨날 10% 뛰기 20% 뛰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집주로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률 확보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매집주 공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외판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한 즉시 바로 이 매집주 매수 단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이 매집주의 경우에는 현재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 위치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이어지면서 상승 국면 나오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매집할 수 있는 기회도 완전히 없어진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이 매집주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빠르게 잡아두셔야겠죠.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이 매집주까지 확실하게 잡아서 10배 이상의 수익률 그냥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외판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